뭐 40살이 돼서 이제 모아둔 돈으로 나만의 일을 하겠다. 뭐 이런 게 되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애초에 돈이라는 거는 수단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뒷받침이 돼준다면 그것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자기 선택. Don't call me cash on the jump and bomb me. Oh, yeah. OJ flex. Lang super flex. I don't know, class. Yeah. Don't up soon, man. 작년에는 1,300만 원에 15%를 좀 넘게 달성을 했어요. 30살이면 1억 정도, 1억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. 일단 10억? 네. 계속 공 하나씩 더 붙여나가는 게 목표예요. 이제 현금으로는 한 300 정도 나오게 일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그게 주식 배당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꿈꾼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저는 한 5억 이상이면 경제적 자유 얻었다고 생각해요. 남들이 짜장면 먹을 때 저 뭐 꽃배기다가 탕수육을 또 추가하거나 또 옷을 살 때 옷택을 보고 아 이거 좀 비싸네? 이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고 싶어요. 자유죠. 시간 이꼴 자유 이꼴 돈이라고 보거든요. 돈이란 존엄이요.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수단. 우리 민국 씨는 지금 주식을 한다면 종잣돈 시드머니가 얼마가 있으세요?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 10만 원, 15만 원 정도가 있어요. 되게 작은 돈이죠. 그래서 앞으로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? 좀 의식적으로 절약을 해서.